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전 편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진중한 좀 얘기를 했죠. 네.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태까지 많은 선생님들께서 재물운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이 재물운에 좋은 물건들이 네.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다라는 거를 위치 중요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저런 거 갖다 놓으면 안 좋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물건은 좋다. 집안에 이런 물건 두면 좋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신도분들도 그래. 여러 선생님들 영상을 볼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선생님, 요번에 이게 뭐가 좋다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막 갖다 놨어요. 아, 요번에 이거 샀잖아요. 막 이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좋다고 다 갖다 놓는다고 해갖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 아니 이거 갖다 놨는데 왜 효과가 없어요? 뭐예요? 뭐예요?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래 이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내 기운을 집안의 기운이나 내 장사 영업 터전이나 이런 쪽에다가 갖다 놔도 아무 뭐 좋다고 해서 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의 위치라는 게또 있어요. 그렇죠. 무당 선생님들도 우리도 소당, 중당, 육당이라는 게 있어. 신령님들이 딱딱딱 앉아 있는 자리. 그것처럼 이것도 어쨌거나 내 가게 사업 터전에 갖고 오면은 이게 앉아야 될 자리라는 게 있단 말이지.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말굽이나 소굿들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도 재물 갖다 준다고 해서 이제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출입문 있죠. 아, 출입문이요? 출입문 위에 아니면 안에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출입문에 거기서부터 재물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또 요즘에 작년에 많이 핫했죠. 소금. 소금이요? 예, 그쵸. 뚝배기 소금 막 소금 같은 거 우리 소금 항아리 뭐 그러잖아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내 출입문 이것도 현관문 밑에 현관 사람들이 항상 들랑들랑 할수 있는 이 현관문 밑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또 두꺼비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쵸. 복두꺼비, 금두꺼비 막 이래 갖고 금두꺼비에. 이런 거는 또 재물 이것도 재물이에요. 재물인데 이거는 내 카운터. 내 영업장에서 장사하는 그 터전에 카운터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음식 장사를 한다, 무슨 커피숍을 한다, 하여튼 무슨 먹는 장사를 하잖아. 먹는 장사를 할때 우리가 복조리 얘기도 많이 해요. 이 복조리 그 안에다가 건해삼이 건 해삼이요? 있어. 해삼. 아, 예. 건해삼을 복조리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건 어디다가 거냐? 자, 주방. 아, 주방이요. 예. 우리가 복조리는 거의 쌀 이렇게 걸릴 때 쓰는 예, 거잖아요. 그쵸. 위치에 맞게 놔야 돼. 위치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위치에 맞게 놔야 예, 된다고. 맞아요. 이거는 주방. 뭐 좋다고 물건들을 막 갖다 놓고 막 여기저기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계속 쌓는 거야. 그냥 막 쌓놓기만 해.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를 내 위치에 딱딱 맞게 갖다 놔야지 복도 딱딱 맞게 들어와요. 오늘은 많이 나왔어. 말고, 소고뚜레, 그다음에, 뭐, 소금, 뭐, 그치. 그다음에 복조리 있는 대로 다 나왔네? 재물은 두꺼비부터 5가지나 나왔어. 근데 그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딱 맞게들 한번 갖다 놔봐요. 자, 이제 5가지 물건들이 내집 안에 다 있다. 이제 봐라. 이제 본인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봐봐. 내 장사 터전에 이렇게 뒤져보면은 다 있어, 그거. 근데 다 이렇게 쌓여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다. 이거 어디다 놔야 되는 거야? 어디다 놔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늘부터요, 어떻게 복 들어오는 거잘 정리정돈 해갖고요. 위치에다 걸어갖고 복들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쾌한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